이음을 할 거예요? 네. Love 너무 높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 네. 시작. Love me. That's all I ask of you. 아, 이상하다.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끼리 그쵸. 이야기하는 속성이 여자가 하면은 인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예쁜 여자가 하면 인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아주 노래를 잘하면 인기가 좋아요. 네. 뭐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딱 개설하면 막 100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웃긴 걸로 나가볼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완전 반전이죠. 네. 그런 개그맨들, 개그우먼들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네. 장도연 씨 좋아합니다, 제가. 아, 일단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상이 이래서 몇 분이 저를 중국인으로 알고 계신 몇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하려고요. 네, 워스 한걸런, I'm from Korea입니다. 저도요. 아, 너무 좋아해요. 막 떨리더라고. 주현영 씨도 너무. 옆에 쓱 지나가려고 막 떨리더라고. 아, 저도 그때 네. 스타일 하실 때. 스타일. 보러 가셨어요. 보러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개그를 좋아하는 ENTJ들. 네. 자, 우리 채널은요 성악을 하고 크로스오버를 하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다루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김호중, 길병민, 네. 손태진 남자들이네요. 남자들이 트로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이라는 말도 조금 그분들은 딱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이게 본인의 본업을 하시다가 예. 트롯을 하시다가 발성을 벨칸토로 다시 돌아온 것도 스스로에 대한 예. 제약과 훈련이 필요하실 때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다방면에서 모든 걸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대단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팬서비스까지 해야 된다는 맞아요. 예. 정말 오히려 칭찬해 줄 만하니까 네. 예, 저 반대할 일은 전혀 아니다. 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보수적이신 분으로 왜 트롯을 나가? 길병민이 왜 트롯을 나가? 손재진이 왜 트롯을 해? 뭐 이렇게. 너무 잘생겼는데 노래도 저한테 들어가요. 아주 간단하네요. 네. 길병민 너무 뭐 노래도 잘하고 손재진 네.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다 둘 다 네. 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김호중 씨는 뭐 이미 뭐 팬덤이 말할 것도 없죠. 예. 사실 뮤지컬도 그렇고 트롯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성악의 발달 자체가 인간의 음성을 새내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그냥 뿌리 같은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뿌리를 이 나무를 똑같은 인간 발성 성악이잖아요. 네네네. 네, 똑같은 성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악이 따로 있는 것이 사람의 아니라 목소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성악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보컬과 뭐 그냥 실용과 가창과 이런 것도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과도 있고 이미.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성악 외에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세요? 스포츠나 뭐 게임이나 영화나 뭐?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그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돌아보고 해석하는 것까지 다 찾아봐요. 오, 네. ENTJ 맞네요. 맞아요. 뭔가 집요하게. 네네. 집요하죠. 네. 맞아요. 궁금한 거 못 참아. 계속 봐야 돼. 책도 이북에 있으면 이북부터 사요.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거 아까 영화 좋아하시나 했는데 정말 감명 깊게 봤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했다라는 영화 있을까요? 감명 깊게 봐서 변화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제가 스릴러를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해요. 네, 추리. 네. 반전 이런 거. 네, 셜록 홈즈 같은 거. 아니면 미장센이 정말 박찬욱 감독처럼 아름답거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더 셀이라는 영화가 2000년대 2000년에 나왔어요. 네. 제니퍼 로페즈 가수잖아요. 근데 가수가 연기를 하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지금 봐도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의 뇌 속에 무시중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고요. 거기 유명한 작가들 오마주가 다 나오는데 그 기괴하고 무섭고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 해석 본 보기 다시 보기. 몇 번이나 보셨어요? 셀 수 없죠. 그거랑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도 소장하고 있고요. 헤어질 결심 저 5번 봤어요. 네. 와, 나 그 반전. 네.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면 진짜 그만큼 봐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쓱쓱 지나가요. 저는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할머니가 시리야
안개 틀어줄 때 제 핸드폰이 대답해서 너무 창피해. 쉬리야. 노래 틀어줘. 음악 보관하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헐.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시리아. 네. 어. 아니 그 폰 말고도 다른 폰들이 다 그랬겠네. 그냥 제 폰이에요. 희한하네. 목소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네, 할머니랑 저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악하시는 분 목소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네. 시리아. 비슷한데. 비슷해요? 시리에게.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 너무 추천. 네, 저는 말해 뭐해. 최근에 또 봤어요. 유학 때 그리워서. 보면 볼수록. 예. 맞아요. 준세와. 그 시기에 이렇게 SNS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첼로. 첼로도 디리리리리. 맨날 실수하다가 네. 나중에 잘하죠. 맞아요. 피렌체 갔을 때는 문 닫아서 못 들어갔어요. 5시간 피렌체는 올라가 봤습니다. 맨 위 꼭대기까지. 네. 네. 이거 왜 올라가고 있나 싶더라고요. 몇 월에 가셨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엄마랑도 싸운다는 여름 내내. 아 그래요? 엄마랑도 싸우는 여름입니까? 로마의 박물관. 엄마랑 싸운 곳을 이전하는. 저도 엄마랑 싸웠답니다. 너무 볼게 많아서 걷다 보면 힘들고. 네, 40도를 웃도니까. 맞아요. 힐이 녹아서 아스팔트에 박히잖아요. 그 정도. 이야, 정말. 러시아의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네. 뭐 1분씩만 봐도 작품 1분씩만 봐도 네. 한 10몇일 걸린다고. 아, 네, 그렇게 많은 작품도 있는데 네. 하,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도 나중에. 선생님 혹시 기차 횡단 여행도 해보셨나요? 기차 횡단은 40일은 못하고요. 40시간은 타봤어요. 기차를. 무슨 호수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바이칼로. 네. 거기 생수 GSF 한대요. 말해도 되나요? 그럼. 나중에 먹어보고. 그래요? 아니 진짜 오염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으니까 러시아 쪽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감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네 명이서 이렇게 침대 차로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자고 먹고 이빨 닦고 또. 저한테 고문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0일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가 25살 때니까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저 저는 지금 40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4시간 달려오는데 네. 이거 연착이 됐어요. 지금 물 날리기 때문에 연착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후배 성악가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냐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요즘 워낙 예전에 저희가 유학할 시절에 현지를 찾아가서 그 대가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또는 저만 해도 레슨하고 싶으면 정보가 없어서 구글에 그분을 찾아서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정보도 많고 들을 수 있는 대가들도 많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필터링을 해서 이용을 하시되 본인의 PR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 PR을 네, 잘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팬텀싱어나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분들도 네. 실력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계시고 실력을 계속 갖고 오고만 계시면 그렇죠. 누가 뭐 누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을 내세우고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런 뭐랄까 평가도 받으면서 더 성장을 하고 맞아요. 그런 경험이 인생에 한 번쯤 있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정말 평가받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남들에게 그렇죠. 평가받는 것이 두렵고. 저도 악플 싫어요. 저처럼 이게 악플로 무장된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저 A형입니다. A형이에요, 또? 네. 그렇구나. 항상 제자들한테도 뭐든지 많이 올려. 근데 요즘은 워낙 많아서요. 네.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방송도 한번 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좋죠. 워낙 유튜브를 하지만 방송에 그런 파워도 무시 못하는 맞아요. 저도 아는 형에 한번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 스타킹에 스타킹? 그 네, 저희 제가 만든 음악, 그룹이 네. 나갔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다 아시네? 아니 모르는 게 없었네? 관심 많다니까. 아니 진짜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목포 너목포 코치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최근에 그 변호사 네. 고려한 것도 이제 제가 코치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진짜 손태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 노래를 해서 네, 제가 딱 나가서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이안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 정도 되면 예, 네. 그런 게 스타죠 스타.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타를 향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대가를 향해서 갈 건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상업적이냐 예술이냐 이거 그렇죠. 예. 둘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굳이 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네. 예, 스타보다는 예술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그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자들룸도 그렇고 보면은 스타가 되고 싶어요. 워낙 예. 그쵸 동기가 맞아요. 연예인이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너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이요 뭐 이러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다 연예인이야. 유튜버. 유튜버도 있어 심지어 파워 유튜버. 예. 우리나라 음악계가 고쳤으면 하는 뭐 네. 관행들이 있나요 혹시? 클래식계라면 요즘 워낙 뮤지컬도 흥행을 네. 하고 있고 대성하고 계시니까 클래식도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팬덤 생활에서도 워낙 내누라는 성악가도 네. 많이 나왔고 또 너목고도 그렇고 제가 전에는 좀 더 대중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저만 해도 이런 비유라면 웃을 수도 있으나 제가 후드티를 싫어하는데 네. 계속 입어봐 입어봐 하고 그거를 계속 걸어놓는다 제가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제가 동물을 근데 실제 싫어하세요? 네. 아니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동물을 싫어하는 분한테 키워봐 키워봐 해도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이게 취향이란 것도 꾸준한 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게 우리가 자주 쓰는 벨소리 드라마 OST 영화 모든 게 다 클래식으로 이루어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씩 찾으면서 취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경직되지 말자. 네네 뭐 그런 거죠. 가사도 요즘은 그래도 큰 극장에서는 스칼라는 이제 모니터에 가사 쓰는 거 있잖아요. 아, 부산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롬터. 네 보통은 벽에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이거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도 러시아 오페라를 당장 보라고 했을 때 예. 뉘앙스는 알겠지만 가사를 내용을 모르면 알면 더 궁금해. 예 맞아요 맞아요. 요즘 넷플릭스도 웬만하면 자막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페라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네. 뭐를 하나 연구 중이냐면은 안경을 쓰고 3D 안경을 쓰고 네. 자막이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공연을 하고 있는 중에. 네, 네. 그러면 다 안경을 쓰면 그게 보이게끔. 예, 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그거는 300원씩인가 뭐. 예, 안경은 300원씩밖에 안 돼요.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작하는 예산이 그렇죠. 되겠죠. 그런 IT 분야면 생각보다 머리 아프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개발자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우리 여러분들께 네. 메시지, 좋은 메시지 하나 네. 부탁드립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최고인데요.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사랑해 주시고 네. 편안하게 여가 시간에 네. 선생님 채널 보면서 네. 또 다른 게스트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저도 그럴 거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네. 그 All I Ask of You의 맨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네네. Love me. That's all I ask of you. 네. 키 맞나요? 절등감님? 키 맞나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시작. Love me. That's all I ask of you. 올려주세요. 절등감만 많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음을 합시다. 그러면 Love me, love me, that's all I ask of you.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깔끔한 인터뷰. 네. 예. 하나, 둘, 셋.